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례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사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총 33가지 비유를 들어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나이에 딱 맞춰서 33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인간 세상을 완전히 이해하신 모습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비유의 소재로는 농업이 9건, 오늘같이 씨 뿌리는 사람 이런 비유, 포도, 소작 그런 비유, 목축이 3건, 양떼 찾아 떠나는 목자 이야기, 어업이 1건, 하늘나라는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좋은 고기 골라내고 나쁜 고기 버린다는 이야기, 건축이 3건, 상업이 2건, 집안일이 8건, 공무, 공식적인 집안, 집행, 뭐 재판하는 사람 이거 공무가 2건, 놀이가 1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33건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삼라만상을 꿰뚫어 보시고 이 세상을 사는 인간이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비유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특히 복음서는 정말 글만 읽을 줄 알면은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신비의 책이죠. 예수님이 참 우리 수준에 맞춰주신 것이죠.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다볼 사이버 성당 성경 특강 시즌 3, 제목은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끝난 인류라는 주제로 저는 강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오후 2시에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용은 이제 4대 문명입니다. 이제 창조부터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런 거 공부 다 했어요. 그리고 언어 뭐 이런 거 공부 다 하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유대인은 그들의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쭉 20강, 17강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과 또 그에 따른 사상에 대해 공부할 계획입니다.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로마 문명, 그리스 철학.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강의를 들어보시면 굉장히 쉬울 겁니다. 우리가 이 성서 공부를 하려면 성서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지 왜 인류 문명을 배워야 하고 우주의 규칙을 배워야 하느냐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농사를 가지고 9번이나 비유에 사용하셨는데 이는 이미 태음력, 태양력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음력을 사용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해해야 합니다. 1년을 12달로 나누고 월화수목금 달과 달, 태양
이거 일주일을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래서 또 태양력을 사용한 이집트 문명, 이집트는 아주 예수님한테 직접 영향을 미친 문명이기도 합니다. 목축 비유도 세 번이나 하셨는데 유목민과 목축, 가축의 의미도 파악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업도 하셨고 고기 잡는 방법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농사, 목축, 어업까지 아시고 심지어 건축은 뭐 예수님 전공이니까 당연히 잘 아셨죠. 저 자신도 생태마을에 살면서 농사, 목축은 돼지, 닭, 오리를 키웠지만 사실은 어설프게 알았지 정확히는 지금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비유까지 이끌어 내셔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여기에서 제가 강사, 제가 강사죠. 강사로서 한마디를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의를 하려면 한 강의 내용을 위해서 예를 들자면 제 강의 화가 나십니까? 아침마당에 나가서도 강의한 내용은 조회수가 거의 천만 회 정도 되는데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30권 이상 관련 서적을 읽고 또 기승전결을 만들고 중간중간 에피소드까지 엮어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상업, 가정사, 공식적 업무, 전쟁, 망루, 건축, 그리고 국제관계까지 파악하셨고 심지어는 아이들의 놀이까지 훤히 아시고 비유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는 인류학과 고고학, 지리학, 기후학,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지구를 이해하는데 지금 코로나19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후예요. 기후. 인류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도 만년 전부터 빙하기가 시작되면서 따뜻해지면서 생긴 그런 안정 때문에 인류가 문명이 탄생한 거죠. 기후학 그리고 언어학 덕분으로 예수님 시대에 환경, 정치, 사회, 문화 그리고 국제 정세까지 다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덕분으로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를 더 풍요롭고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바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아우르시고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참도리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성서 공부를 통해서 제대로 만나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도 정말 우리 인간의 본성을 다 드러내 보이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 좋은 땅에 떨어진 씨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도보 성지 순례를 제가 10번 정도 해본 결과 밭 사이의 경계가, 길 사이와 밭 사이의 경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은 길에 많이 떨어집니다. 돌밭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가다가 돌에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죠. 비가 오고 나시면. 로마 문화권이 돌문화인데 길거리에도 부서진 돌들과 그냥 돌출된 돌들도 많습니다. 또 가시덤불은 온 천지가 가시덤불입니다. 물론 비옥한 땅도 많습니다. 이 비유는 그냥 하시는 비유가 아니라 당신 눈으로 몸으로 함께 생활한 공간을 드러내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길에 떨어진 씨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들이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기쁘게는 받지만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교우들을 말합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많은 열매를 맺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여러분들 전부 다 정확하게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길인지 돌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좋은 밭인지
아마 본인이 잘 알 거예요. 하늘나라의 씨앗이 떨어져서 내 안에 하늘나라의 신비 실제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은 10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생태맘 청국장 가루와 생청국장 판매를 하면서 수많은 편지와 댓글을 만납니다. 생태맘 청국장 가루를 먹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참 행복합니다. 청국장 주문을 생산이 따라가지 못해서 우리 직원들이 신부님 제발 그만 청국장 얘기하지 말라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안 할 수가 없느냐면은 정말 우리 청국장을 먹고 길에 떨어진 사람도 있고 돌밭에 떨어진 사람도 있고 가시 덤불 속에 떨어진 사람도 있는데 좋은 밭에 떨어진 사람들이 편지를 해오는데 이건 꼭 나눠야 돼. 안 나누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도 고쳐주셨지만 인간의 육신도 고쳐주셨어요. 저도 많은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의 교우들 영혼 많이 고친다고 고침을 받았다는 편지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영혼만 고치는 게 아니라 나도 육신도 고쳐야 돼. 예수님은 이 성령의 영으로 고쳤지만 나는 청국장으로 지금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편지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탈났던 장이 이틀 만에 회복, 혈압도 정상으로 내려갔어요. 아이디 사랑지 이민영님이 쓴 거예요. 항생제 주사를 맞고 항생제 약까지 먹어서 뱃속이 부글거리고 계속 설사를 했는데 이틀 만에 가스도 안 차고 배변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유산균을 먹어도 차도가 없더니 와 정말 놀랍네요. 청국장 가루 효능이 제가 스트레스성 변비가 심했는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세상에나 출근 전에 화장실 가는 게 얼마나 몸이 가뿐하고 상쾌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이렇게 효능이 너무 좋아서 황창현 신부님 위대한 청국장 동영상도 모조리 찾아봤어요. 이래서 아주 효과를 많이 본다는 편지입니다. 남편은 140에 가깝던 혈압이 작년 9월부터 청국장 가루 하루 2끼는 꾸준히 먹고 운동했더니 120대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극적인 효과를 보니 우리 식구들한테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어서 외식이 많은 남동생한테 먼저 보내서 먹이고 있고 친정시댁 식구에게도 홍보 중이에요. 여기는 아주 더 특별한 분입니다. 고성진이라는 분인데 101살 된 어머님이 드시더니 아주 좋다고 하셔서 기쁘고 저희 어머님이 올해 101살로 장수하고 계시는데 지난 4월에는 날 음식 드시면 변비 증세가 생긴다고 하셔 청국장 가루를 드시도록 권했더니 아주 좋다면서 아들에게 고맙다며 계속 드신다고 하니 이렇게 오늘도 청국장 주문합니다. 자 이제 김연희라는 분인데 아주 이분 내용이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안녕하세요. 황 신부님께서 청국장 가루 효과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유튜브에서 우연히 보았습니다. 평생을 변비 때문에 좋다는 음식과 약 처방 받아 먹기도 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이제는 포기하고 3, 4일에 한 번씩 화장실에 가면 땀으로 목욕하고 혈압이 터질 듯 고통스러운 생활을 반복하면서 치질 수술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오직하면 이 내용이 기가 막혀요. 상한 음식 먹고 설사라도 해보았으면 하고 원할 때도 많았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청국장 가루를 먹은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매일 가스가 나오더니 신기하게 대변을 시원스레 봤습니다. 아침에 두 스푼, 저녁에 두 스푼 매일 먹고 있는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매일매일이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분도 나하고 똑같은 분 같아요. 저도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하느님이 내리는 기적, 오늘도 기적 하나가 나왔는데 목요일 날 강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손녀 또한 변비 때문에 한약도 비싼 값에 사 먹여보았지만 효과가 없었는데 제가 효과를 본 후 11살 손녀에게 먹이고 있는데 손녀는 이 일이 지나자 바로 효과를 보았답니다. 화장실 가는 걸 제일 두려워하던 손녀가 매일 청국장 송을 하며 잘 챙겨 먹는 걸 보니 행복하고 우리 가족 생태맘 청국장 홍보대사가 되고 있습니다. 성당에서 미사 때 복사, 피아노 반주를 하며 행복한 외손녀와
신부님 강의 열심히 듣고 답을 사이버 미사 드리고 있습니다. 신부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편지. 이런 편지를 보고 이 예수님이 하늘나라는 밭에 묻힌 보화하고 똑같다. 그 보화 찾아내면 있는 거 다 팔아서 산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 영혼도 건강해지고 또 많은 강의 통해서 영혼도 건강해지고 육신도 건강해져야지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영혼이 아프면 육신이 아프고 육신이 아프면 영혼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씨 생각하면서 이 청국장이라는 좋은 씨가 지금 뿌려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그냥 냉장고에다가 그냥 처박아 1년 동안 두고 구경만 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분들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예수님 말씀 빌어 청국장 이야기 드렸습니다. 청국장과 한국에서는 3만 원에 파는데 미국 달러로 배송비 포함 50달러입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가 5개, 5kg 5개, 이게 250달러죠. 저희들이 20개까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여시면은 카카오톡에서 검색 돋보기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돋보기표를 눌러갖고 평창 우체국을 검색하시면은 평창 우체국 해외 배송 대행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 지금 화면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직원에게 메시지만 보내기면 돼요. 메시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알래스카다. 그런데 여기 요 주소로 청국장 가루 5개 보내주면 고맙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에 있는 주소와 그 다음에 청국장 가루 개수를 알려주시고 우체국에서 안내해드리는 계좌로 입금하시면은 우리 평창 우체국으로 딱 들어와요. 와!